오늘의 키트를 소개합니다. 귀여운 얼굴과 짤뚱한 소체가 매력적인 기갑소녀 켈리 자넷입니다. 화모선에서 빅파이어버드와 협업하여 제작한 걸프라로 함께 들어있는 새가 특히 매력적인 키트입니다. 함께 동봉되어 있는 나사와 뭔지 모르겠는 봉투를 구경해줍니다. 조립 전 멋진 모습을 뽐내고 있는 사진을 구경해주고 간단한 스티커와 습식 데칼 그리고 특전으로 들어있는 망토를 봐줍니다. 파츠를 떼어내기 위해 니퍼를 들고 런너에게 맞서는 아주 용맹한 모습을 보여준 뒤 런너 게이트가 남은 파츠는 2차 니퍼를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얍. 머리는 아주 신중하게 고른 기본 얼굴을 끼워준 뒤 부품을 합쳐서 만든 뒷머리와 앞머리를 함께 조립하고 안테나를 꼽아줍니다. 손톱보다 작은 파츠들로 몸 조립을 시작해줍니다. 작아서 넣기 힘든 파츠는 도구에 힘을 빌려주고 나머지 파츠들을 조심스럽게 끼운 뒤 빨간 스카프를 끼워 마무리해줍니다. 갸녀린 팔뚝을 만들어준 뒤 작은 파츠들을 하나씩 끼워주면 발은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들며 다리 조립을 시작해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걸프라의 핵심은 바로 짤뚱한 이 다리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엉덩이를 넣어준 뒤 발을 끼워 다리를 완성해줍니다. 이번 키트에 숨겨진 주인공인 로봇 새를 만들어줍니다. 하얀색에 빨간 포인트가 돋보이는 파츠들을 합쳐준 뒤 조인트를 만들어 끼워 날개를 완성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 부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바로 목과 다리입니다. 매뉴얼을 따라 부품들을 하나씩 조립하다 보면 어느새 살이 꽉 찬 로봇 치킨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탈 수 있게 핸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몸통 조립을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을 만들어주고 조인트를 합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오리를 만들어 배에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먼저 하얀 부품으로 예쁜 두상을 만든 뒤 클리어 파츠를 넣어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로봇 치킨의 합체를 위해 머리와 몸을 합쳐준 뒤 날개와 맛있는 다리를 넣어줍니다. 켈리는 몸에 팔을 끼워주고 귀여운 다리와 머리를 합쳐주면 기본 소체 완성입니다. 자, 이번엔 더 화려한 버전을 위해 새로운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뒷머리에 얼굴을 끼워 넣어주고 모자를 합쳐준 뒤 뿔을 끼워 마무리해줍니다. 이번에는 숙녀의 기본 소양을 위해 꼭 들고 다녀야 할 무기들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만들어준 총을 뽑아 클리어 파츠를 끼워주면 두 번째 총이 완성됩니다. 새로운 파츠를 꺼내 총을 만들어준 뒤 연결이 가능한 부위를 만들어주고 합쳐주면 무기는 이렇게 완성입니다. 전용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하얀 파츠들을 이용해 덩어리를 잡아준 뒤 세 개의 부품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클리어 파츠는 결합을 위해 구멍을 맞춘 뒤 나사를 끼워 함께 들어있던 드라이버로 조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를 합쳐 베이스를 완성해줍니다. 부품을 장식해줄 데칼 시간입니다. 물에 담궈 휴지에 올린 뒤 파츠 위에 올려 자리를 잡아주고 면봉을 밀어 물기를 빼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빼내고 새로운 고관절을 만들어 끼워준 뒤 불쌍한 새의 다리를 뽑아 켈리에게 합쳐줍니다. 뿔이 달린 머리로 바꾸어주고 로봇치킨의 머리와 가슴살을 분리한 뒤 조인트와 총을 끼워주고 머리를 다른 부분에 결합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켈리 몸에 합쳐주면 주문하신 켈리자넷 나왔습니다. 이번 키트는 귀여운 걸프라와 로봇새 그리고 변신 부품까지 있어 2만원대의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변신용으로 머리를 한 개 더 만들기 때문에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짧고 통통한 다리의 소체도 귀엽지만 로봇새에 더 애착이 가는 건 저뿐일까요?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중국 프라모델은 무엇인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